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는 다윗의 시편을 들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처럼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진 마지막 논쟁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의 언약을 근거하여 분명히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분명히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의 근거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두 주님이 계시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가장 합법적인 왕으로 즉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원수들이 그들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고대 왕들 사이에 전쟁에 승리를 하면 승리한 왕이 원수를 발로 밟는 관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의 자손이 되겠냐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란 사실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사실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다윗은 주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실존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을 단순히 구원자로 오신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오신 뿐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오심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막연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교만한 태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를 높이며 살고 있다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를 짓밟고 또 그의 가상까지 탐하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경건한 척 오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를 엄중히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열매는 거룩입니까? 아니면 정욕과 탐욕입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오직 그분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주인을 삼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다면 꺾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주 되심을 믿고 더욱 낮은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의 끝은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의 재산까지 탐하는 잔인한 괴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삼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